자, 푸드송입니다. 녹화 이 전부터 계속 녹화한다 그러면서 녹화를 계속 못했네. 고대의 아니에요. 보통의 아닙니다. 얼라이언스가 자주 이긴다고는 하지만은 요즘 호드 승률도 만만치 않죠. 가자. 이거 여기에서 사군 뽑지 말고 배 나가서 사군 뽑을게요. 가자. 점프. 아, 이거 내가 타고 싶었는데. 지역별 점령. 자, 중매 기사이고요. 구석을 살펴. 악마 사냥꾼인가? 영원한 결. 아, 흑마구나. 뻥. 영원한 결이 끝. 생성. 들어봐요. 자, 이제 폭탄 들자. 이거 뭐가 날라오는 거야? 가 됐는데. 전장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프다. 오이샤. 흑마짤. 나이가야. 영원한 결이. 아, 제발. 아, 제발. 급장. 생성. 아유. 아우, 진기만 아니었으면. 자꾸 힐하고. 릴렉스. 괜찮아. 괜찮아. 진기 아파요. 진기 아프고 진기 세요. 너무 세. 자, 그래도 제가 길싸움하고 전장에 집중 못하는 사이에 우리 얼라이언스 분들이 정말 잘해주셨네요.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길싸움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게 상대편 두 명을 못 꺼냈다는 거. 뭔 소리야? 저 토그 발소리 아주 귀여워. 양꾼넛이 죽었습니다. 어? 우리 양꾼넛님 언제 왔어요 여기? 자, 이거 뚫어 그렇지. 쭉 달려가자. 비은신 캐릭터. 그러니까 비은신. 비은신. 이 죽음의 기사로 저기에 폭탄을 설치할 수 있다면은 아주 이득이죠. 엄청난 이득이지. 비은신. 발음 잘하세요. 비은신 아니에요. 유물방 뚫려. 와, 바로 뚫었어. 야, 이게 뭔 일이니? 잘한다 온라인스 분들. 잘해. 4분만 늦게 왔어. 그리고 우리 아까 같은 배에 탔던 형변사 탈 것 있으신 분하고 찾으시던 그 악사님 아직도 찾고 계세요. 저도 그 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서민들은 어쩌겠어요. 대도시에 틈틈이 들려갖고 마음에 드는 형변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골라야죠. 소녀시대는 아직 쿨타임 6분 남았습니다. 배 들어옵니다. 어서 와. 사전거리.
싱크. 어? 이게 뭐야? 어, 나 내 피도 안 봤어요. 저게 아까 그 번개 같은 토템이 나를 때리던 게 저게 반격 토템이죠. 저 반격 토템이라는 게 나를 계속 때리고 있었나봐. 근데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아픈다, 아픈가 본데? 어우, 주술사 신비로워요. 괜찮은 직업 같아. 근데 전장에서야 좀 신비롭다 뭐하다 하는데 던전에서는 어떤가요? 던전에서 주술사 복술 빼고 주술사들 입지는 어떻습니까? 아는 분이 없다. 아니 그럴 수 있어. 아는 분들 없을 수 있어. 자, 갈게요. 양꾼. 어? 전차 원차. 요즘은 구슬도 좋대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둘이 잘라주고. 생사기 유물무기 뿅. 아우, 잡았다. 정수리. 정수리 장창무기 끼고 있으니까 고졸 같단 말이야. 여기 딱 봅니다. 딸필 때 머리끄레기 땡겨갖고 내가 마무리. 아유 아깝다. 자, 남은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올라가죠. 여유롭다. 우리 얼라이언스 분들이 정말 잘 뚫어가지고 되게 여유로워요. 고술 가끔 보면은 사기급이긴 해요. 막 야드도 찍고 다 찍던데 찍기는. 아주 상남자예요. 수컷이야, 수컷. 수컷들의 캐릭터. 저는 문 쪽에 살짝 살펴보면서. 저 반대편 뚫린 것 같아요. 가자. 노달로 가자. 마음 편하게 14초. 남은 시간 10초, 9초. 얼라이언스 승리? 와, 목걸이 나왔네? 전쟁 별임 나왔다. 와, 나 별거 한 거 없는데, 이거 얼라이언스 분들이 되게 잘했다. 호드 분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요번 우리 얼라이언스 분들이 정말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놓고 버스 탔네요. 고마워요. 810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 어, 저 805짜리 끼고 있었죠? 좋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 레벨 야금야금 올리는 거죠. 죽음의 기사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양꾼 랩업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로 갖고 여러분들 난 양꾼하는 줄 알았죠? 죽음의 기사로 많이 영상 보여드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정죽기 부두수영이었어요. 염두 감사해요.